저는 이 수영계의 발전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강사 평가 같은 데서 항상 회원 평가는 진짜 높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그런 사람을 딱 세워갖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은근히 따돌려요, 강사들을.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건데, 수영 강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하실 거예요. 주는 어떤 편안함과 자유함, 그게 저는 수영 강습을 할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특히 어린이 강습을 하게 되면은 뭔가 저도 같이 동화돼서 좀더 어려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의 건강을 챙기면서 또 일을 할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때 수영 아르바이트만큼 시급이 높은 아르바이트가 없어요. 그걸 계기로 대학생 때 강습을 시작하게 됐고요. 2000년 중반부터 한 2010년도까지 대회를 정말 많이 나가면서 그때 좀 이름을 알렸던 것 같아요. 물개지우기라는 닉네임을 수영 카페에서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게 저의 어떤 고정 닉네임이 돼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물을 좋아해요. 아, 또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강습을 하다 보면은 매번 이렇게 신규반에 계시는 분들은 매달 새로운 분들이 오시고, 뭐 중상급반에 계시더라도 새로 유입되는 분또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물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하시면은 또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이 지금 하시는 게 다이빙 스타트라는 동작인데, 수영을 처음에 물속에 들어갈 때 초급자분들은 위험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보통 한 상급자 이상이면 배우시는 건데, 잘못 들어가면 머리를 다쳐서 부상을 당하실 수가 있어서. 수영하는데 선생님이 잘 네. 세미하게 잘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원석을 빚어가는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누가 와도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맥주병이야. 그래도 전 자신 있어요. 왜냐면 그 기존의 강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패턴을 전 너무 많이 알거든요. 대부분 처음에 오면 다 발차기 시키고, 막 무릎 구부러지고, 이러는 것들이 아니라, 떠서 호흡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부터 이렇게 진행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지, 장점은 시간 활용이 자유롭다는 거죠. 정규직 분들도 출근과 퇴근 이후에는, 예를 들면 저는 회사 생활을 할 때는 거래처에서 전화가 오고, 아니면 상사한테 연락이 오면은 주말에도 계속 거기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근데 수영장은 뭐 진짜 뭐 인사서 사람이 죽었다 이런 사고가 아닌 이상은, 근무 시간 외에는 그렇게 막 신경 쓸 일이 많지가 않은데, 그리고 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는 중간중간 4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건 장점이고, 근데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치명적인 단점은 경력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거는 경력도 인정받고 뭐 호봉이 오른다거나 이런 게 있는데, 수영장은 없어요. 정말 10명이 시작하면 한 2, 3명 정도만 관리직으로 올라가고, 한두 명 정도 올라가면 그 사람 올라가서 하는 거는 강습 시간 좀 줄어들고, 밑에 사람 갈구고 뭐 이런 거밖에 없지. 그래서 저는 이 수영계의 발전이 너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저는 강사 평가 같은 데서 항상 회원 평가는 진짜 높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게 그런 사람을 딱 세워갖고 높여주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은근히 따돌려요, 강사들을. 근데 이게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모르실 건데, 수영 강습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하실 거예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잘 가르치는 강사님들 보면은 진짜 왜안 되는지 되게 열심히 보거든요. 선출 강사라 그래요. 이걸 선출분들을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수 출신들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막 정말 빡세게 한 분들이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뜨는지 어떻게 호흡하는지 관심이 없어. 왜냐면 이미 잘해요. 나이 먹고 내가 자아가 형성이 되는데 난 이미 수영을 너무 잘해.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실제로 많이 들었는데, 회원들 되게 무시해요. 깔보고. 아니, 왜 이렇게 못해요? 이런 말이 서슴없이 나와. 막 툭툭 던져. 근데 회원 입장에서는 되게 상처받거든요, 그 말이.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기를 같이 겪었기 때문에 계속 왜 저게 안 될까? 왜저 사람 입이 많이 벌어지지? 이런 것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된 건데, 그럼 이런 걸 인정을 해줘야 될거 아니야? 이걸, 이 사람은 이제 올려주는 게 아니라, 야, 난 지금 팀장급이야. 난네 밑에서 맨날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 너도 이렇게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걸 알려주잖아요? 하면은, 와, 야, 어떻게 하냐. 나도 좀 알려줘가 아니라, 야, 그런 거 하지 마. 위험하니까 다쳐. 약간
약간 이런 식으로 잘라버려요. 제가 봤을 때 온 한국 전체 모든 수영장. 정말 이거는 고쳐줘야 될 부분이고, 괜히 이렇게 유능하신 분들이 프리랜서로 하고 개인 강습을 하시는 게 아니야. 이게 은근히 그런 것들이 너무 팽배하고, 연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못 가르치는 거 알면서도 계속 채용해. 내 말 잘 들을 것 같은 애들을. 저는 그 수영장에서 강사들 수준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이상하게. 근데 근무 평가가 다 좋아. 저보다 좋아. 회원들은 다 싫어하는데도 자기들끼리 땡겨주고 끌어주고 이러니까 그때 정말 기분 나쁘고 불쾌했었어요. 지금도 저랑 저 알고 있을 거야. 머리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네. 줌을 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약간 도끼의 스웩이 느껴지는. 강사분들은 젊어서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